네, 세 번 고개 숙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얘기로 넘어왔습니다. 일전에 4년 전이었네요, 벌써. 2016년,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을 때 청문회에 당시 출석했던 이재용 부회장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이재용 부회장은 모르는 게 많고 부족한 게 많고 기억이 잘 안 나고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게 어떻겠냐? 대답해 주시죠. 저보다 훌륭한 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경영권 넘기겠습니다. 언제 넘기시겠습니까? 언제든지 저보다 언제든지 넘기시겠습니까? 언제든지 넘기겠습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에요. 어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뭐 경영 승계, 뭐 자녀에게 주지 않겠다 등등의 내용을 발표하면서요. 사과를 하면서 세 번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어제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기술과 제품은 인류라는 찬사를 듣고 있지만 삼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따갑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들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사과드립니다. 이 기회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음은 노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삼성의 노조 문제로 인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에 어울리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아이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 선언했고요. 또 훌륭한 인재들이 뭐 저보다 중요한 위치에서 사업을 이끌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얘기하면서 또 무노조 경영 때문에 얘기가 많았잖아요. 노동 3권을 보장해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어제 대국민 사과를 한 이유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이 준법감시위원회는 뇌물 혐의,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재발방지 대책 차원에서 만들라고 해서 지난 2월에 출범한 기구입니다. 자, 어제 그 발표 메시지의 핵심은 4대 세습 안 하겠다. 이제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한번 그래픽을 보시면 삼성이라는 그룹은 이병철 초대 회장으로 시작이 되죠. 그랬다가 이제 아들 이건희 회장에게 넘어왔고 또 그의 아들 지금 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끌고 있는데 그 이제 다음은 이제 모르는 거예요. 세습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아마 일남 일녀를 두고 있을 겁니다. 큰 아이가 20살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본인 자식한테는 안 물려주겠다 이겁니다. 우리 장유미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뭐 굉장히 뭐 한편의 연극 같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던데 분명히 이 사과가 나온 거는 그 맥락을 살펴보면요. 지금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데 상당히 불리한 처지입니다. 항소심에서 이제 집행유예로 형이 상당히 감경이 됐는데 대법원에서는 뇌물액수를 상당히 그 올려서 평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법원의 어떤 판시 내용을 그대로 항소심에서도 적용을 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판을 깔아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라. 사실 재판에서는 과거에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범법 행위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면 되는데 앞으로의 재발 방지책을 강구해서 그것을 재판부에 현출하라고 한 거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기 위한 하나의 수순으로 보이는 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 유지를 하는 특검 측에서는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항소심 재판부에 저는 이 어제 기자회견이 상당히 양형 요소로서는 중요하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걸로는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알맹이 없다.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생략됐다라는 비판이 계속 있기 때문에 재판에 미치는 영향에도 상당히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평가가 나와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평가가.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저 사과와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삼성을 그동안 꾸준히 괴롭혀온 경영권 승계 이슈를 끊어내고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긍정 평가가 있는 반면에 세계적 기업의 수장이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 치욕적인 날입니다. 어제 회견에 대해서 이런 부정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 기자, 정치권에서도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와 관련해서 다른 목소리가 좀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한편에서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좀 삼성이 앞으로 좀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피고인 이재용 부회장이 뭔가 진정성이 안 느껴졌다라는 취지의 비판도 함께 나왔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저는 삼성그룹의 어제 선언을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얕은 눈속임으로 결코 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새 시대로 나아가는 거대한 전환점으로 기록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뇌물죄로 확인한 송신 선고를 앞둔 피고인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바라는 것은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법대로 지는 것입니다. 네, 뭐 이렇게 엇갈렸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평가가. 우리 장성철 소장 하신 말씀 있으시다고요? 네, 이재용 부회장이 아주 그 본인이 하기 힘든 그러한 얘기들을 어제 한 것 같은데요. 준법 경영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약속한 것들 꼭 강한 실천력으로 약속을 지키셨으면 하고요. 예. 삼성이요,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담당하고 있고요. 20%? 매년 10조 원 이상의 법인세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높습니다. 삼성이 4차 산업혁명 이 시대에 더 많은 기술을 개발하고 더 많이 수출하고 더 준법 경영을 해서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 계속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얘기까지 해봤습니다.